지난 시간에 이제 식신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상관을 할 건데 상관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지금 십성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십성이라고 하는 파트. 이거를 다른 말로 십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둘다 써도 괜찮아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당연히 육은 숫자 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신. 그게 이제 음양으로 갈려서 10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저는 십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왜 제가 십성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저희 선생님이 십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좀 말이 좀 단어가 좀 좋아 보여서 십신, 아좀 단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십성이라는 단어가 좀더 나아 보여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세 개로 다 검색을 하시면은 뭐 인터넷에 정보들이 널려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게 뭐냐? 간단하게 해서 이거는 소프트다.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이라고요, 프로그램. 그러면은 사주를 볼때 소프트웨어를 지금 저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오행이에요, 오행.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둘다할줄 알아야 돼요.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드웨어니까 모양이 되어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차가 있어요, 차. 차는 이런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하드웨어라도요.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로 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발현되는 게 달라져요. 오행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갑목이 있다,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 자, 얘가 될수 있는 게 얘가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정재가 될 수도 있고 편재가 될 수도 있고 다될수 있어요. 십성을 갖다 붙이면. 근데 얘랑 하드웨어는 딱 하나라고요. 이거를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분리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고요. 이런 오행을 운용하는 정신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십성은요, 정신이고요.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타고난 재능과 재주 이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를 공부하고 있는지는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주의 꼴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안 하고 그냥 글자가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다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둥이 4개예요, 4개. 4개. 4개의 기둥이라 해서 기둥 주자를 써서 사주가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글자가 2개씩 있죠. 합이 8개 글자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자, 제가 나는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몰라요? 아니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닌데, 나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나는 착하다. 또요.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받아들인다. 수용적이다. 예. 네.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자고 제가 원하는 답은 딱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찾아내셔야 돼요. 뭐가 모순일까요? 예. 이 나는이란 단어가 모순이에요. 너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나는 키가 크다 그랬는데, 얘가 앞에 너가 있는데 얘가 나보다 크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긍정적이래요. 누구보다 긍정적인, 다른 사람, 그 사람보다 긍정적인 거지? 기준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타인이 없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주를 볼 때. 그럼 사주에서 나는요, 이거예요, 이거. 이 여기를 이제 여기를 연월일시에서 여기 일일이라고 하고요. 여기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예요. 사주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주를 본다는 게 이걸 보는 걸까요? 이게 나기도 하고 이 전체가 나기도 할거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관계를 보는 게 사주학이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나와 칠판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 나와 휴대폰의 관계, 나와 컴퓨터의 관계, 나와 여자친구와의 관계. 이게 다 나머지 일곱 글자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심지어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마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나머지 글자들로 인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인식하는 게다 달라요. 누구는 너무 아름다운 국가로 인식을 할 거고요. 누구는 헬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 틀려요, 다. 우리는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진리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인 게이 월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 뭐 이런 건 너무 깊어지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나를 포함한 관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십성. 아까 얘기했던 십성은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 공간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간을 가지고 뭔가 그 전에 얘기했던 식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일간하고 포함된 다른 글자에 붙일 수가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착한지 안 착한지 보면 나와요, 답이. 수용적인지 그런 게 다 이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해도 십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상관이에요. 상관. 사주에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경우 이 상관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제 얘기할 겁니다. 식신을 했었어요. 저번 주에는. 상관은 이번 주에 하는데 식신하고 상관은 다 일간으로부터 출발한 에너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일간, 아까 얘기했던 왼쪽에서 세 번째 위에 있던 거기에서 출발된 에너지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나중에 오행 얘기할 때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일간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상관 또한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얘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식신의 표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겠죠? 어떤 게 다르냐. 자, 상관의 상이라는 글자는요. 상처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상처. 상처상. 상처상입니다. 상처상을 쓰고요. 관이라는 글자는 벼슬관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를 상처낸다는 거예요? 벼슬을 상처낸다? 네, 벼슬 좀 이상하죠 말이? 근데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벼슬 이런 게 아니라요. 일간인 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통제, 나를 통제하는 거. 일간을 통제하는 게 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통제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법. 예. 좀 더 광범위하게 확장하면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죠. 법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법치주의의 법을 얘기할 때 관을 씁니다. 예. 법리. 법리는 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상처낸다고요. 국가랑 법. 나를 통제하는 거. 이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되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다못해 저는 운전을 하다가 옆에 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관이라고 봐요.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관이 센 거는 이렇게 두 줄짜리 노란 선 엄청 세잖아요. 넘어가면 바로 그냥 난리 나잖아요. 사고 나고 아니면 벌금 맞고 이러잖아요. 관의 파워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저는 운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자, 이거를 상처낸대요. 이 상관의 상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반항을 하겠죠. 반골기질이 될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모든 것에. 그러면 상관이 발달한 아이는 부모님이 뭘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왜? 엄마는 그렇게 했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공부 안 하나? 이러면은 아빠는 술 먹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왜 공부하라고 그래? 상관이라고요. 튕겨낸다고요. 청개구리. 그렇죠. 청개구리. 그래서 상관 있는 애들한테는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여러분들이 그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애들은 정인밖에 없어요. 이게 있는 애들은요 그냥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얘하고 안 해요. 근데 얘들은 차라리 하지 마라 소리 안 했으면 아무 생각 없던 애들인데 하지 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굉장한 거예요. 상관이 있는 애들은 호기심 때문에 이제 키우는데 애를 좀 먹겠죠. 그러면은 이 애들은 어떻게 키우면 돼요? 하라고 하면 돼요. 총개구리니까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이거를 모르세요. 이거 사주를 모르는 분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애가 상관이면은 그 솔직히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몰래 부모님 몰래 술 먹고 담배하고 하거든요. 담배는 안 들어. 술은 먹게 돼요. 친한 친구들하고 한 번씩. 나만 그랬나? 예. 네. 그러면은 아빠, 내가 부모님이라면은 많이 먹지 마라. 이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먹으면서도 또 이렇게 살살 눈치 봐요, 또. 그렇게 조금 풀어줘야 돼요. 상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런 반항이 어디에 대한 반항이에요? 관에 대한. 관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모든 것이에요. 통제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항이에요. 이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끔 사주 상담하러 가면은 팔자가 세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팔자가 세네.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일간이 강한 사주들이 있어요. 세력을 이루어서. 그런 강한 사주들은요,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전기선에 이렇게 하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지언정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대답은 하는데 눈빛이 막 째려보는 눈빛인 거예요. 팔자가 센 사람들은. 근데 옛날에는 여명의 팔자가 세다 그러면 다 안 좋게 봤다고요. 그때는 그 가부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 마인드로 다 사주를 봤다고요. 모든 사주 보는 사람들이. 심지어 다 남자들이 봤잖아.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항일지언정 반항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일간이 내가 세다 그러면은. 근데 상관이 있으면 반드시 반항적 기질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튕겨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일단 튕겨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방식이 좀 공격적일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나쁘기만 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뭐 들어온 거 보면 다 나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 이 기질을 규격화하면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잘 찾아냅니다. 관이 통제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통제에 따라가게 된다면은 이 관은 무슨 짓을 할까요? 아유, 부패되겠죠. 썩어버리겠죠. 내가 통제하는데 다 따라오니까. 그럼 누구 한 명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모두가 예스할 때 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상관이. 모두가 예스할 때 난 노라고 하는.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잘 찾아내요. 상관이 있으면. 그래서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상관이에요. 눈을 똑바로, 웬만하면 대화할 때 눈 똑바로 쳐다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관들은 지그시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 재주를 재주거든요. 이 재주를 직업적으로 특화한다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예, 감독. 그 감독이 영화 감독 이런 거 말고요. 감사, 감찰 그런 것들에 다 연결돼 감시하는 형태. 금융 감독원 상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능력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 상관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기질을 얼마만큼 예쁘게 가다듬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상관 있는 사람들은요, 톡톡 튀는 매력이 있어요. 표현을 하더라도요, 내가 하고 싶었던 표현이 아니라 관이라는 외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표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표현은요,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이런 기질들 있지만 딱 두 개만 얘기하라면 순발력과 즉흥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대화 분야인데도 끼어들어서 대화하는 게 가능해요. 상관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운동선수를 할 때도 야구선수예요. 야구선수 식신이 잘할까요? 상관이 잘할까요? 상관이 배트를 더 잘 휘두를 거란 말이죠.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해요. 근데 날아오는 공이 있으면은 그 공의 궤적을 추측해서 때리는 게 상관이 더 순발력 있고 월등하다. 식신은 물론 잘하긴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확고해서요,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상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대상 중심이에요. 상관은 대상 중심이다. 식신은 나와 대상의 관계에서요, 나 중심인 게 식신이고요, 상관은 대상 중심이에요. 이 차이 반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표현하는 게, 말하는 게, 하는 행동 방식이 모조리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식신은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한테 나온 표현이 나 중심이 되겠죠. 상관은 내가 화가 났더라도 상대방의 눈치라던가 상대방을 살피면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식신보다는 상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뭔가 강의를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안 웃어. 내가 생각할 때 내 강의는 재미있는데 웃질 않아. 그럼 나만 재미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막 기가 죽어요, 점점. 근데 식신들은 안 그래요. 뭐 상대방이 뭐 기분이 좋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게 좀 달라요, 상관이랑. 그래서 그런 차이만 인식한다면은 상관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들과 조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상관은 연애하는 방식도 식신과 다르고요.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당연히 그 직업적인 거 뭐 이런 거 결정할 때도 완전히 달라져요. 식신하고 상관이 둘 다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지적하는 걸 잘 못해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상관들은 기가 막히게 잘못된 걸 하나하나 다 찾아내요. 그럼 남자를 볼 때도 어떻게 보겠어요? 상관이 있는 여자들은 아예 단점 중심으로 볼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져요, 그 상관들은. 근데 식신 상관이 없으면 그런 게잘안 보입니다,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같은 표현이지만 그 즉흥적이고 순발력 있고 대상 중심이고 그리고 행동보다는 말, 예, 말이에요, 말. 언행이라고 하잖아요. 언은 상관이고요. 행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식신들은 말이 가볍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게더 크고요. 상관은 말이 좀 앞서 있어요.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먼저 말부터 내뱉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관들이 자주 하는 게 내지르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지른 순간 이미 자기도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상관들이에요. 특히 그리고 상관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잘만 다듬어져 있다면은 예, 남들이 가지지 못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보자고요. 한 개씩 조합을 해서 자, 상관이 재성을 봤을 때, 특히 정재를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정재는 결과값이에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결과값이에요.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이게 정재예요. 이게 정재. 그래서 정재는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다. 그거를 내가 정재가 있다는 건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인식한다. 결과를 인식하고 예측하는 힘이다. 예측하는 힘이다. 그러면은 사주에 정재가 없는 사람들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까요? 네, 못해요. 자기가 말을 내뱉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돌아오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다르다고요. 자, 그리고 식신하고 비교했을 때 식신은 나 중심으로 행동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상관은 나가 아니라 결과를 그냥 예상하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 중심주의가 돼요. 또는 성과 중심주의가 되고요. 지나 과정보다는 결과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기회주의적 성향이에요. 기회주의까지 같이 갑니다. 기회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아유, 나쁜 건 아닌데 나빠 보이죠. 기회주의적이다 이러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식신은 나 중심이라서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상황 중심이라고 해요. 상황. 그 상황에 나를 자꾸 맞추다 보니까 기회주의적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을 자꾸 택한다는 거죠. 그 상황이라는 게 내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 상황에만 맞춰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많이 다르죠. 식신이 정재를 보면은 최고의 신용, 신뢰성 있는, 믿을 만한 이런 얘기가 붙었다면 여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질되는 걸 얘기해요. 이미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아, 물론 이제 이 오행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막간을 얘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상관인데,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식신 같은 성향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건 그냥 예시로 짚어준 거니까요.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행에 따라 충분히 달라지는 거를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관에서 정재를 본 유형이 믿을만 하냐라고 물으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믿을만 해요.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행동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 마인드가. 자, 그럼 연애를 할 때는 어떨까요, 연애? 연애를 할 때. 어쨌든 정재라는 게 욕구로 표현하면 소유욕하고 연결돼 있어요. 소유욕, 소유. 대상을 바라볼 때 소유 형태로 바라본다고요. 소유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연애를 할 때는. 식신 생재가 되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신들한테 통용되는 일관적이잖아요. 3년이 지난데도 나를 좋아하잖아요. 식신하고 정재를 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어떻게 해서든지 연애를 하거든요. 그 일관된 모습에 여자가 감동을 해요. 너는 어떻게 3년 지나도록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해도 꾸준하게 나를 좋아해 주니? 아, 당연히 감동을 받죠. 내가 힘들든 뭐하든 옆에 항상 있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연애가 되는 게 식신인데 상관들은 그럴까요? 결과 중심이라니까요. 해서 안 되면 빠르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요. 상관 정재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성향이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니까 뭐겠어요? 생각에 높다가 뭔가 내가 조금만 꼬시면 넘을 것 같다. 그때 확 들이댄다고요. 뱀 같아요, 굉장히. 예, 먹이를 이렇게 노리다가 확 낚아채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오행적 시스템만 잘 구성되어 있으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 상관하고 정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내뱉고 안 지킨 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말 뱉으면 다 지켜. 근데 누가 봐도 지키기 힘든 건데 지켜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한 거에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사람 답변이 더 대단한 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래요. 그냥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다. 이걸 예상한 거예요. 난 그럴 수 있다. 난 나를 잘 안다. 할지 안 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상대방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상황은 그 상황과 상대방의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제가 보통은 상대방이 돼요. 여명의 상관 정제가 돼도 이게 남자고요. 남자가 상관 정제가 돼도 이게 여자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봐요. 요즘에는. 예전엔 그렇게 안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제 입장에서는 나한테 맞춰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연애하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잘해줄 땐 너무 잘해줘요. 완전히 나한테 올인해서 맞춰주니까. 근데 이 상관의 특징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특히 이 정제라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모든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 일이냐, 연애냐, 이런 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물론 초반에 연애할 때는 이게 1등이 될 수 있고 이게 2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1순위가 될 수 있잖아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는 약간 후순위고. 그러면 이제 야근을 하느냐, 뭐 밤에 만나느냐에 그 기로에 서 있다가 야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상관은 이 우선순위가 좀 자주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에 몰입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지만은 몰입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끊겨버려요. 일에 완전히 올인하다 보니까 연애는 그래서 상관 정제를 남자친구로 뒀다 이러면은 가끔은 내가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식신은 절대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일에 몰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준다고요. 최소한의 관심 표현인데 상관은 연락이 두절돼요. 그냥 연락 두절형. 가끔 연락 두절형.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되면은 막 이제 이게 끝나니까 얘가 중요해진 거야 또.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다 못하네. 두 가지를 다 못한다고 해도 되죠. 예,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고요. 상관이 있으면은 뭐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건 다 외면돼 버려요. 그러면 연애하는 형태가 보이죠. 식신이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연애를 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격렬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잘해줄 땐 너무 잘해주고 못해줄 땐 완전히 생판 남이 돼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제로 되어 있다는 건 그래도 책임지려고 한다, 아껴준다, 내 소유라는, 내 것이라는 그 인식이 확실하다, 내 여자다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은 남자친구 성향을 이해해주면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마음은. 지장간은 저기 유전에 파묻힌 거랑 똑같아요. 여기 파묻혀 있어서 이거 개발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예. 이거 정제 아니죠, 이거는. 아유, 안 드러나죠. 그럼 이거를 파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술이 있어야죠, 술. 예. 무식상이다. 무식상 아니라고요. 술 마시면 얼마나 표현 잘하는지 아세요? 지장간에 파묻혀 있던 식상을 꺼내서 표현을 하는 거지, 막. 그러니까 무식상 남편한테 애정 표현을 듣고 싶으면 술 먹이면 돼요, 그냥. 취해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개발돼서. 예. 억눌러져 있는 거죠. 지장간에만 있다는 거는. 예, 억눌러져 있는 거고요.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운에서 와야 그래도 이게 튀어나와서 옛날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얘기들을 풀어놓고 이럽니다. 지장간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건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나와 있는 글자도 보기 힘든데 지장간까지 언제 들어가냐고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주를 공부하면요. 제일 많이 변하는 태도가요. 포기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뭔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편해져요. 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관에 정제가 있는 남자들의 연애는 굉장히 나쁜 남자처럼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정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것만 알면 돼요. 연애할 때 편해요. 내가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신왕하냐, 상관이 얼마만큼 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자, 그럼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일. 연애를 하는 걸 봤으니까 일을 하는 걸 봐야죠. 결과 중심으로 일. 결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에 출발한 단어가 있을 텐데. 결과 중심이니까 뭐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방학 숙제 얘기를 한다고요. 초등학교 방학 숙제. 그 40일 동안 숙제를 주잖아요. 상관정제가 있잖아요. 35일을 놀고 나머지 5일 동안 숙제를 몰아서 하는데 이때 못하는 게 뭐예요? 일기를 어떻게 35일치를 한번 했어. 일기를. 근데 애들은 해요. 일기를 지어내서 막 써요. 우리 친구들한테 막 써요. 야, 우리 언제 놀았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5일 만에 해낸다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결과 중심이라는 건요, 이 결과를 봐야 될 때가 임박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식신생제는 절대 안 그래요. 식신생제는 하루에 할당량을 다 해요. 절대 미루는 게 없어요. 근데 상관들은 다 미뤄요. 미뤄가지고 결과만 보면 되지라니까요. 걔들 마인드는 일단 하면 되지. 지금 안 하면 뭐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관들이에요. 그래서 35일 동안 신나게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하죠, 그거를. 그럼 이제 부모님은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칭찬하죠 또. 상관들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 자기가 뭔가 임박해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임박해야지 움직인다. 근데 상관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약속은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 네, 시간 약속은. 시간 약속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다. 네. 근데 상관들도 웃긴 게 식신하고 정제가 있는 명들은요. 제가 1시까지 오라 그러죠? 네, 1시, 딱 1시 임박해서 와요. 근데 상관들은 한 12시 30분 막 이럴 때 와요. 그런데 이 친구를 몇분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신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요. 자기는 30분 유지 기다 왔으니까. 30분을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기는 좀 느긋해요. 식신 정제형들은 느긋하다. 여유롭다. 왜?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꾸준하게 다 하기 때문에 느긋한 거예요. 근데 상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몰아서 이렇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처음에는 좀 늦다가 나중엔 아싸리 일찍 가는 형태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둘이 만나면 항상 상관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5분만 늦어도 막 합니다. 네. 5분밖에 안 늦었는데 막 뭐라 그래요. 자기는 막 1시간 기다렸거든. 그런 게 이제 상관 정제라고 보시면 돼서 일을 처리하는 형태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제가 발달했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퀄리티는 그래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 하지만 몰아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상관 정제들은 배터리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배터리가 한 번에 확 나가기도 하고 확 충전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몰아서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하다가도 어쩔 때 너무 무관심하기도 하고. 결혼하면 틀림없이 집 밖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형태가 되고요. 변덕이 심하죠, 상관이니까. 상관이 기복이, 그러니까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변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은요, 대응 능력이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는 상관들이 살아남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아, 물론 둘다 살아남는 방법이 식신도. 식신은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상관은 딱 터지면은 지금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잠깐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상관들이에요. 식신은 유연성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식상이 중심인 명들은 조직 생활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왜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관이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상관. 상관은 정면으로 반박하고요. 식신도 싫어해요. 하긴 하지만은. 관을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은, 직장 상사들 보고, 와,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식신 상관들은. 직장 생활 할수 있겠냐고, 조직 생활 할수 있겠냐고요. 개인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식신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 명들은 조직을 바꿔놔요. 자기가 주도해서 바꿔놓기도 합니다. 자기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조직 생활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설프게 있는 명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상관 정제를 아시겠죠? 기회주의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고, 발등에 불 떨어져야 움직이고, 이렇게 몰아서 하는 형태. 연애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가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식신은 애정지수가 0에서 100까지 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중간을 유지, 항상 50 이상을, 이 게임에서도 나온 얘기, 최소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면 렉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게 식신 에너지라면 상관은요, 1까지 떨어져요. 1% 되면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요, 배터리가 없으면은. 꺼진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헤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 됐을 때, 큰일 났다 이러고 지난 몇달 동안 못준 사랑을 이틀 동안 몰아서 준다고요. 바로 연차 내고 여행 간다고요. 거기서 다 해준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 번에 막 99%까지 충전되잖아요. 상관들은 휴대폰 충전도 이렇게 할걸요? 일부러 막다쓸 때까지 해놨다가 채우고. 식신은 50%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요.
휴대폰만 봐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 이론이라서 본 적은 없어요. 상관분도 휴대폰 좀 검사해볼까? 그래서 남친이 뭐 애정이 식었네 뭐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아, 상관들은 원래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여자인 내가 그 남자친구를 좀 이해해준다면은 오래 갑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준다면. 이해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애를 얘기할 수 있는 게 20, 30대인데. 한창 불타오를 때인데, 그쵸? 자, 상관하고 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겠느냐. 상관하고 편제가 있으면 조금 리스크가 커져 있어요. 편제도 물론 편제도 결과이고 정제도 결과예요. 근데 이건 약간 막연한 결과 같은 건데 이 상관이랑 봤을 때 결과인 거고요. 정제와 비교했을 때는 결과 중에서도 과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편제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과정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편제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결과가 나빠도 빠질 것을 알아도 고를 합니다. 고를 해요. 편제만 있어도 그럴진데 상관까지 보면 더 극심해져요. 끊임없이 즐겁고 자극적인 것을 도파민을 찾아다녀요. 그냥 도파민을 찾아다닌다.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도파민을 찾아다닌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모험 같은 거 좋아하죠. 스릴을 즐긴다. 취미를 하더라도 막 그런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성향 때문에 일을 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일을 하는 게 하기 싫은 일을 한다? 죽어도 안 해요. 진짜 죽는다니까? 진짜 죽을래?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죽어도 안 해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돈을 쫓지 않아요, 절대로. 돈을 쫓는다 그래도요, 한두 푼으로 만족 못 해요. 여기는 사이즈가 크다니까, 스케일이 커요. 이거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자, 그래서, 물론 기회주의적 성향도 내재돼 있긴 하지만은, 그 돈에 관련해서는 정말 억만금을 벌 기회가 아니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쫓는다 그러면 진짜 억대 이상 수익이 날게 보여야 움직여요. 예, 그 상황에서 움직이니까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1억 벌어야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재미있으면 그렇게 크게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대체로 돈을 쫓지 않고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하드웨어, 오행적 구조가 좀 불미스러우면요. 인생이 정말 풍파가 많아질 수 있어요. 풍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니까 법을 어길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으면은. 도파민을 찾는다면서요. 이런 사주는 호기심에 약 한번 손대면은 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약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다닌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도파민. 자, 그러면 이 성향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연애 어떻게 할까요, 연애? 최고의 바람둥이가 되죠. 혹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남자분들이 상관 편제가 됐으면 나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고의 바람둥이. 그건 모르겠다고요? 그 오행적 구조까지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바람둥이도 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최고라고요. 상관 편제가. 이게 편제라는 마인드 자체가 즐기는 에너지예요. 즐긴다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게 즐긴다는 게 이게 정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한 군데 정제는 여기서 머무르는 힘이란 말이에요. 소유한다고요. 머무르고 소유하는 형태라고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근데 편제는 그게 집중되지 않아요. 소유욕이 없어요. 내 게 아니라 그냥 남의 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고요. 언제든 소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책임질 필요도 없겠죠. 책임감이 떨어져요, 편제는. 정제는 어떻게든 책임감을 느껴서 책임감 플러스 부담감 둘 다 이렇게 오는데 편제는 그렇지 않아요. 즐기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바로 갈아탈 수 있어요. 한 여자한테 오래 머무르는 성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집착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나 오늘 클럽 가도 돼?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해요. 그게 믿어서 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놓고 이렇게 연애를 해요. 근데 정제가 있으면요. 풀지 않아요. 내 배우자를 풀어놓지 않아요. 규제하려고 하고요. 구속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요, 정제들은. 정제들이 쿨하게 풀어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속으로는 안 풀어주고 있다고. 그냥 그런 신용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제는 웬만하면 그렇게 풀어놓고 하는 게안 되는데, 여기는 풀어요. 풀어가지고 갑니다. 소유욕이 정제만큼 없다. 네, 책임감도 정제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듣고 보니까 나쁜 얘기 같죠? 근데 만약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일을 만나면,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하는데 그게 돈도 되고 재미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업화가 일어나요. 여기는 분명히 사업이, 여기는 장사가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스케일이 커져요. 상관은요? 이 상관 자체도 확장력이 있고요. 편제도 스케일이 자꾸 커져서, 이렇게 구조만 되어 있으면 사업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확장되고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가장 잘 맞는 일의 형태가 무역, 연예계, 뭐 예술계통도 포함하고 있고요. 물론 예술이 되면 이제 상업 예술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이런 쪽으로 잘 맞습니다. 특히 무역이 굉장히 잘 맞아요. 국제화 시킬 수 있는. 선관 편제를 보면 그냥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탑 오너의 기질이 있다. 그냥 장사를 하더라도 마인드가 심상치가 않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돈의 크기는, 수입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할지, 얼마만큼 일을 벌려가지고 공격적으로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달라진다고요. 상관 편제들은요,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스케일이 크다. 대신 리스크도 굉장하다. 예. 안정성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안정성하고 모험은, 이거는 반비례잖아요. 안정성이 커질수록 모험을 못하는 거고, 모험을 할수록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편제는 모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험. 도박수. 그래서 편제를 도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제는요, 절대 도박 안 해요. 어차피 잃을 걸, 결과를 안다니까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안 해요. 수학적이에요, 정제들은. 편제는 수학적이지 않아요.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내가 재미있고 즐거우면 그냥 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신 편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지 않아요. 근데 상관은 처음부터 재미가 없으면 끝이에요. 식신은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지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고요. 편제는 처음에 결정할 때부터 그게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선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명으로 돼 있으면요,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공부가 재밌으려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재밌으면 되겠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공부해서 크게 되기는 쉽지가 않은 명이다. 예. 물론 이것도 사주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은 어떻다고요? 예.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다른 배우자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흥미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대화가 통하느냐가 중요해요. 대화 코드가 얼마나 잘 맞느냐. 편제는 코드라고 했죠. 코드 개그 코드, 정치 성향, 아니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할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우자가 되려면은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안 통하면은 대화가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대화를 즐거운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바람 난다고요, 대화가 통하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성적인 관계를 볼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일을 할 때는 그 모험하는 일을 선택한다. 안정성을 선택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관 편제는 해외 업무랑 연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역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 그냥 밖으로 그 놀러 나가서 거기서 직업 구하면 돼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는 걸 얘기하고요.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는 몇안 되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재미지게 삽니다. 나중에 뭐 재성 얘기할 때는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상관들은요, 집안에서 인정 못 받아요. 집 밖에서는 인정받아요. 집 밖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집안에서 인정받는 건 식신들이죠. 식신들이 집에서 인정받고, 상관들은 밖에서 인정받는다.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상관 편지 얘기 안한게 뭐냐면은, 허세가 심해요, 남자는. 허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원래 편제가 좀 부풀리는 에너지가 커서요. 뻥 하면 허세잖아요. 허세는 비어 있다는 소리고. 원래 보고들이 그래요. 보고들이 막 이렇게 해서 가시 세우잖아요. 그게 허세예요, 허세. 앉을 때 다리 벌리고 앉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다 편제적 에너지고요. 그 편제를 가장 잘 쓰는 게 상관 편제예요. 연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상관 편제 여기까지 하고, 어쩌면 다 그렇느냐라고 안 좋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좋아지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뭐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상관이 인성을 본 경우를요, 전문 용어로는 상관 패인이라 그래요. 물론
이 두 개가 있다고 다 폐인되는 건 아니에요. 오행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성향 용어로는 상관 폐인이라고 한다. 폐는요, 찰패. 여기 허리춤에 차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는 도장인이죠. 이게 공식화한 거죠. 문서화한 거고. 그러면 상관으로 너 잘못됐어, 이야라고 했는데 그거를 공인받은 거예요. 자격을 갖춰서 상관 짓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관 기질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거 폐 자격만 갖추게 되면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게 돼요. 상관 폐인이 된 직업군 중에서 최고위로 쳐주는 게 변호사라고요. 그래서 상관의 정의를 본 사람은요, 논리 왕이에요. 절대로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논리에서 밀리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정관을 때린다면서요. 근데 이 상관을 극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리고 이 관을 보호하는 게 인성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얘가 도대체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파고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관을. 이 관인이 돼 있다는 건 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공부하는 거고요. 국가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틀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이거 정의는 수용 능력이라고요. 수용. 그러면 상관을 쓰기 전에 일단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비판을 할 때도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관하고 정인을 본 사람을요,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 사주에 상관 패인이 되어 있으면은 상관 짓을 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바로 잡았다, 정인으로. 아, 상관 짓을 하죠. 상관이 있으니까. 근데 정인이 있다는 건요, 그 상관 짓이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왜 잡혔겠냐고요? 부모님이 지적했으니까, 체벌을 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회초리 맞으면서 자란 아이라는 소리예요. 상관 패인 돼 있으면 부모님이 바로 잡아요. 그러면은 상관인데 인성이 없는 아이는 뭐란 소리예요? 방치됐다고요.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부모님 제대로. 사실은 부모님 잘못도 있다. 상관인 아이가 상관 기질이 강해진 건 부모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해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방치했어요. 바로 이 얘기 튀어나와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주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방치했나 진짜로? 이것만 보면요, 애가 교육이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가 어렴풋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해 봤으니까 잘못된 걸 알죠? 그래서 상관 패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큰게 뭐냐면은 자기 반성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자기 반성이라던가 피드백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한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 잘못됐구나라는 판단이 되겠죠. 그럼 다음부터 그런 걸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상관은 실수나 실패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정의는. 그러면은 인성이 없는 상관들은 자칫 잘못하면 뭐겠어요? 이런 게 되돌아보질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소리, 철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일찍이 철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상관이 나쁜 짓이잖아요. 어렸을 때한 나쁜 짓 같은 거잖아요. 해봤잖아요. 해보고 반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더라도 상관 패인 된 사람 충고를 하면은 더 와닿죠. 그냥 부모님이 하는 충고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마음을 모르거든. 근데 상관 패인 된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비행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어른들이어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안 펴봤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상관 패인 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와닿아요. 그래서 이 상관 패인 된 사람들의 그 언어 전달력, 말 전달하는 능력이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파워가 있어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상관 패인 된 사람 말하는 거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기질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화해서 전문성을 갖췄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이 능력이 직업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 패인이 잘된 명들은요, 8대 전문직입니다. 무슨 무슨 사 들어가는 건다 전문직이잖아요. 성관 팽이 잘 되는 명들은요, 그래서 전문직이에요, 그냥. 당연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겠죠?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은 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시켜야 돼요, 하기 싫어해도. 반드시 시켜야 되고, 또 구성 잘 되어 있으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공부 안된 애들을 이렇게 막 공부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 학부모님 상담 가끔 하는데 답답해서 미쳐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공부하래가 아닌데 왜 자꾸 공부. 아이를 위해서래. 그게 무슨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지. 내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쌍방패는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전문성을 갖춘다고요. 상관을 쓰는데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완벽주의적이겠죠. 완벽주의적이고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감정이 뭐냐면 화가 많아요. 화. 화난다. 열받는다. 불만,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는 거, 부당한 거에는 되게 억울함을 가요. 부당함을 되게 싫어해요. 부당함. 부당한 상황이 생기면은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 노무사, 이런 이제 약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굉장히 FM으로 합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출세하고 이러면 약간 융통성도 발휘하고 이렇게 직장 상사와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사가 잘못하면 정면으로 까버리잖아요. 문서로 까잖아요. 그것도 그냥 공식화해서. 그러니까 승진이 보장되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업, 전문직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개인 사무실 열어서. 조직에 속하려면요. 이 상황에서 관을 그래도 봐야 변호사를 하더라도 뭐 법무법인 어디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져요. 이런 게 기본으로 내재돼 있다. 특히 정의감. 상관을 대표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정의감이에요. 제가 뭐 나쁜 얘기만 했겠지만은 상관들이 그냥 청개구리처럼 들이받겠냐고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일찍 자라고 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자기들은 놀면서 왜 나한테는 일찍 자래. 부당하니까 반발하고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10시에 막 자라 그러거든요. 10시에 9시였다. 예. 다행히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 잠을 잘 자서 키가 큰 거라고 생각해서. 예. 아, 자기들은 막 밤에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친척들하고 놀면서 나한테는 잘해. 이 상관들의 마인드라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뭐라고 하면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화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 그런 뭐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리 원칙대로 일을 해요. 원칙주의자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일하는 능력으로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지시한 걸 제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그래도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직장 생활은 사실 쉬운 명이 아니다. 예. 차라리 그런 내가 내 영향을 키워서 전문 개인업을 하거나 오너가 되거나 이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관패인 형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꼬장꼬장하지 않을까요? 예, 연애로는 사실 큰 재능이 없습니다. 이 상관패인형들은 연애도 재능이 필요해요. 재주와 재능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픽업 아티스트? 뭐 연애를 가르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절대 그 보니까 수강 많이 하더라고. 몇 백만 원씩 내면서 안 돼요. 많이 해요. 환불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안 되면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돈대로 내고 애인도 못 만들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이거는 타고나야 돼요. 이 사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타고나야 되는 거고요. 이런 명들은요, 꼬장꼬장해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러니까, 원래 연애는 약간의 호구 기질이 있어야, 호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한번 싸우면 절대 안 지거든요. 이거 이겨도 죽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연인 관계에서 싸우잖아요. 이겨요. 이기는데 지는 게임이잖아. 이겼는데 졌잖아. 헤어지는 게 진 거 아니냐고. 알고도 넘어가고.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상관패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항상 연애에서 감정을 중시해서 가야 되는데 여긴 논리형이란 말이에요. 논리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가 이제 싸울 때 승리를 하게 되고요. 정 떨어지죠. 연애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상관패인들이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은 대부분 지적이다. 네. 이런 매력 때문에 이성한테 인기는 있을 수 있어요. 태가 달라요. 막 공부하고 막 박학다식하고 뭐 질문하면 막 힘이 없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연애가 시작이 되더라도요. 연애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한마디도 안 지거든요. 한번 좀 져줬으면 좋겠잖아. 알면서 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못해요. 여기는. 그래서 연애 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닥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당연히 결혼은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자기가 책임감도 있고 할 도리는 다 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의 소통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행인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배워가죠. 그런 부분. 피드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훨씬 좋다.
경험치가 쌓여야 그런 쪽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도덕적으로도 좀 흠이 없고요. 그래서 괜찮은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남녀 따지지 말고요.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요. 여기는 받으면 반드시 돌려주려고 하고 준 만큼 또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상관이요. 방전된 힘이에요. 우리 연애 에너지에서 방전시키는 힘이에요. 인성은 충전이에요. 충전. 이렇게 심플하게 보셔도 돼요. 충전과 방전이다. 방전만 되면 나중에 에너지가 없어서 헤어지게 돼 있고요. 충전만 돼도 어떻게 돼요? 과충전 돼가지고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상과 인성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어야 연애를 하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도 잘 하고요. 표현도 그냥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딱 필요할 때만 해요. 또 그게 좀 멋이 없긴 해요. 기념일이라던가 꼭 필요한 타이밍에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상관을 잘 쓰는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수를 해본 사람이 이렇게 그 실수한 사람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먹히지, 태생부터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조언한다고 되겠냐고. 혜민스님이 왜 까이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까였잖아요. 자기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 대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에 뭐 얽매기를 해서 취업 걱정을 해봤어. 그런데 막 비서로 놓아야 보이는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까인 거죠, 사실은. 예,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 보고 고생해봤고 이러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상관 페인들은요, 상관이라는 그런 경험치가 있다. 네, 해봤다. 실수도 해보고 사고도 쳐보고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반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있는 명들은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학창시절이 보이겠다. 네, 삶의 태도가 보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고. 좋은 만큼 나빠지는 것도 있고 나쁜 만큼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똑같이 상관 페인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는 상관을 고쳐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뜯어 고쳐요. 근본. 그래서 아무리 악한 상관이라도 정인을 만난 순간 근본이 뜯어 고쳐집니다. 좋은 거잖아요. 아예 뭐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니까 생각 자체가. 그러면 편의는 그렇지 않아요. 상관을 쓰는데 오히려 정당성을 얻는 거지 상관의 기질이 고쳐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얘는 순발력이라고 했죠. 얘는 순발력이고요. 반사되는 순발력 같은 거예요. 무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이 떨어지기 전에 청개구리처럼 싫어가 나오는 거고요. 편인도 순발력이에요. 이거는 튕겨내는 순발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순발력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발달한 사람은 그냥 흘려서 한 얘기도 확 잡아채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편인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발력하고 순발력이 만났네요. 말재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말재주가 뛰어나다.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요. 어떤 무리에서 뭐 연예계 얘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딱 5분만 듣고도 다 대화 참여가 가능해요, 정말로.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자죠, 어떻게 보면은. 능력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사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 모사꾼.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기질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그 편관 같은 거랑 만나면 더 커져요, 이런 것들이. 예. 당연히 이제 페인이 되니까 그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정인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학습된 게 아니라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걸로 이렇게 취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편인이 얘는 그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어요? 정인하고 다르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직업을 형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반직은 어렵다.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즘 시대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명리학 하면 돼요. 잘 맞아요, 명리학 같은 거. 명리학도 잘 맞고 아니면 이제 그 제도권에 없는 학문들을 섭렵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명리학만 있겠어요? 주역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분야거든요. 점술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 자격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도 말 재주가 있기 때문에 말빨이 세요. 그래서 상관의 정의든 편의든 인성만 잘 갖추게 되면요, 논리적이다. 굉장히 예, 논리적이고 특히 이제 이 편인들 상관만 있으면 그냥 재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큰데 여기에서는 그게 극대화되는 이유가 말에 대한 단서를 확립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잡아채서 들어가는 능력은 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말로 너를 공격하는 건 편인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기가 한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할 때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관 편인이 돼 있으면. 그래서 못 이기죠. 내가 한 말로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말싸움할 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는 정인은 얘는 정관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관을 치더라도 관이라는 말 통제하는 거에 대한 반발을 하더라도요. 상대방 관의 입장에서 쓰이는 게 상관 정인이에요. 상관 정인이 있으면은 상대방 입장, 그래도 윗사람 입장, 법원의 입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편인이 있게 되면은 그 관이 아니라 상관 입장에서 쓰여요. 그 입장이 다르다는 거. 누가 더 중심이냐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인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도권 밖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잘 어울린다는 소리예요. 이 명리학이 제도권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 국정 운영하는데 사주 보고 국정 운영하면 되겠냐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그런 데 쓰이는 전문성이 아니라 그런 제도권 밖에서 음지에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쓰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은 그런 거예요. 제도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는 아마 명리학으로 점쳐가지고 해결한 것도 몇 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상관편인은 정인하고 조금 다르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관에 정인 있으면 맞으면서 자랐겠지만 편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말을 너무 잘해서 때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두 개 다 있으면은 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봐야 되는데 상관편인 애는요. 얘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일로 와봐 혼 좀 나자 이러는데 애가 말을 너무 잘해서 모면해요 그 위기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까지 연결이 돼요.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그래서 상관편이 앞에 가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돼요. 들어보면 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애매해요 얘 뭘 하기가. 정인은 틀림없이 그게 되는데 편인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능력은 굉장히 좋고 일을 할 때 어떻게 써요? 일 완벽하다고요? 그건 정인이라니까요. 여기는 순발력이 필요한 일에 잘 맞겠죠. 그럼 대외 업무라던가 외교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잘 어울리겠죠. 순발력이 필요하잖아요. 영업은 제가 껴 있어야 돼서요. 예. 서희 생각하시면 돼요. 서희. 그 옛날에 저도 참 가물가물한데 하도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강동육주였나요? 서희가 찾아온 게? 그 외교 단판을 짓잖아요. 단판을 짓는데 그 뭐 말빨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쳐들어올려다 오히려 선물 줘가지고 보냈잖아. 야 너 짱이다 이러면서. 아니 디테일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서희 이름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외교 단판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개박살 내고 선물 이따만큼 받고 왔잖아요. 저기 감동했어요. 이 신의 말빨에. 그거는 아마 설민석 씨가 더 잘할 겁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잘 맞겠죠. 순간순간 대응해서 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인은 그래도 프로세스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발력 발휘가 어려운데 편인들은요 그 순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사기꾼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연애는 어떻게 할까요? 연애 일은 그렇게 한다 치고 연애는 말을 잘하니까 잘한다고요? 드라마틱한 연애를 해요. 예, 가장 기복이 심한 연애 유형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틱한 연애를 합니다. 아마 상관편인들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드라마를 찍었는지 연애를 했는지 헷갈릴 정도일 거예요. 기복이 심하다는 소리예요. 편인은 사랑을 끌어오는 에너지고요. 상관은 사랑을 주는 에너지거든요. 연애에서 있을 때는. 근데 그 둘 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 기복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 한 대상의 끝까지 몰입해서 가는 힘이 식신하고 다른 에너지에서 훨씬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식신 정리는 안 그러는데 상관편인은 그 극대화되어 있어요.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연애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못하다. 마치 그 TV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연애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줄 때도 확 주고요. 받을 때도 확 받고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상관편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관견관이라고 해요. 상관견관 용어예요. 상관견관 상관이 정관을 본 것을 견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이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의 기질은 청개구리 기질이고 반발하는 기질이고 상대방을 까고 비판하고 이런 거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관이 없다면은 그럴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순화돼요. 근데 정관이 있어야
비판하고 정면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겠죠. 교육을 비판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정관이라는 교육을 비판할 거고요. 당연히 대학생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머리띠 누르는 거지. 머리띠 누르고 가장 앞에서 손 드는 거지, 이제. 그거를 주도하는 게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것이고요. 기존 질서고요. 여기는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신질서를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있을 때 그런 에너지가 가장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 사이에 인성이 개입을 해야 관하고의 타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성이나 재성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 그냥 상관하고 정관만 있을 때는 불평불만이 많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도 자체가 수용적이지를 못해요. 이런 거에서 복잡해지는 관계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정면으로 까는 게 상관정관이에요.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아빠는 이게 잘못됐어. 엄마는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 이게 그래서 상관들은 눈빛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상관만 있는 거랑 정관을 본 거랑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딱 쳐다보고 그 눈빛에 상대방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상관 정관 앞에 가면은 이렇게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가 상대방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그 상관 정관이 있는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토요일에 3명 이렇게 수업을 해요. 저하고 학생 2명 이렇게 있고 이 한 분이 상관 정관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저한테 아냐고 물어봐요. 밥 먹다 갑자기 선생님 너무 수강생들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몇 달, 1년을 넘게 봤는데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한 5분 있다가 기억나서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상관, 정관이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냥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한 것처럼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데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상대방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게 만들어요.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위하다가 잡혀가도 검사 앞에서 안 쫄아요. 저 같은 사람은 쫄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쫄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잘 보고 이게 강할수록 당당하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걸 해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옛날 독재시대라던가 뭐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절대 기죽지 않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반항하는 강할수록 그렇다니까요. 신왕, 상관, 왕 이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혁명분자라고 해요. 혁명분자. 혁명을 일으킨다. 뒤집는다. 판을 뒤집는다. 이렇게 보고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그럼 직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관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관을 깨는 직업을 하면 돼요. 파산 관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을 깨는 직업군으로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물론 이제 이런 인성, 재성 혹은 다른 것들이 개입이 돼야 확실하게 자격을 갖춰서 직업이 만들어지고요. 보통은 언론계통으로 많이 가요. 언론계통으로. 감찰 업무, 감사 업무, 언론계통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런 외교 관련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없으면 이 관은 부패합니다. 그걸 보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의 최고 능력은 단점을 보는 것,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찾아내요, 상관들은. 딱 외모를 봐도 잘못된 걸 찾아내요. 흠을 찾아내요, 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억누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상관들이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많이 줘요. 말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건 상관이에요. 식신인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말을 이쁘게 해요, 식신인들은. 근데 상관들은 네, 상처를 줘요.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네. 상관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잘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되고, 그걸 알면은 이미 반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상관들은 정당화를 시켜요. 그런 부분들을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그렇게 너를 위해서 하려면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거슬리니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일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잘못된 걸 찾아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눈에는 회사가 망하는 게 보여요. 눈에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런 게 보이고요, 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건요, 그래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인성이 발달해야 돼요, 이런 구조에서도. 연애.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싸움이 잦아요. 자기 의견이나 의지를 관철, 상대방한테 의지 또는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 단점을. 반드시 단점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다 좋은데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결혼도 안 되고요. 그 연애가 오래 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겠어요? 상대방의 단점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단점 중에 뭐를 포기하고 감수하고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겠죠. 운에서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인성운이 들어올 때 수용한다고요. 상관을 누르고 단점을 고칠 생각을 버려요, 이럴 때. 그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운이 들어와줘야 돼. 이런 기질이 수정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혼이 안 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제거되는 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마음을 고쳐먹어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기도 하죠. 남편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건 남편이 항상 긴장, 부인 앞에만 가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긴장시키는 거예요. 상관 경관이 있다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남편이 막 자기를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남편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자기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거나 굉장히 파격적인 결혼을 합니다. 파격적이라고 해봤자 뭐 외국인하고 한다던가, 다른 생판, 다른 유형의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연애는 항상 문제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 사주에서 상관, 정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자가 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을 여자로 두진 않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여명에서만 연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문제가 많다는 게그 이미 관이 한번 상처를 입었다는 소리예요, 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돼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멀쩡한 남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남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요, 일단. 안 맞는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지, 잘 맞는 케이스는 공부가 안 돼. 오히려 뽕을 맞게 되죠, 사주 뽕을. 와, 너무 잘 맞네. 나 신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틀릴 때 어마어마한 심적인 추락을 겪게 되고 공부를 놔버려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 잘 맞을 땐 너무 재밌게 잘 하다가 나중에 한계가 오니까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연애 쪽으로는 해서 좋은 구성이 아니다. 좋은 구성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다른 것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연애 쪽은 얘기할 게 크지가 않다. 이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 있으면은 쓰는 방법이 페인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고쳐야 된다. 이 기질을 고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에 만들어진 틀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타고난 그 개인성, 우리 개인 기질 이런 걸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당히. 편관이 있어요. 야, 이거는 사실은 좀 깊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음간 양간에 따라 틀려서. 근데 그냥 이론만 얘기할게요. 편관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상관은 그 편관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타협적이에요. 협상, 임시 조치, 위기 모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해요. 자, 맹수가 나한테 달려들어요. 편관이 맹수라고 해보자고요. 요즘에 호랑이도 나타난다 그러던 것 같은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편관이에요, 그게. 자, 식신으로 제사를 하면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편관이라는 호랑이를. 상관으로 대응하는 거는요, 내가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내 주머니에 있던 닭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살은 살아있죠. 그런 게 타협이나 협상, 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기 모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당연히 편관은요, 어떤 형태라도 두려움을 줘요, 일간인 나한테. 그래서 두려운 게 뭔지, 무서운 게 뭔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이런 사람을 투입하면 해결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편인까지 껴있으면 뭐 엄청납니다, 해결 능력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질병을 해결하다거나 이럴 때도 뭐 이렇게 제거하는 형태가 아니라요, 거의 유지하는 형태에서 좀 그거를 죽이는 형태, 영향력을 많이 막는 형태, 항암치료 같은 게다 이런 거예요.
암 수술해서 암 조직을 떼어내는 건 식신 제살이고요. 상관으로 제살하는 거는 항암 치료해서 암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조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편관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는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이런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 차이를 인지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상사잖아요. 상사. 직장 상사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은요. 직장 상사한테 아부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아부해서. 표현이라니까요. 상관은. 직장 상사한테 아부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말로 기분 좋게 하면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한해서는 말로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첨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나중에 십성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오행으로 들어가면은 편관한테는 이 상관이 정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상사의 길을 세워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요. 남편의 남자친구가. 왜냐면은 말로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편관이 남편이 되면은 기 살려줘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맞추어준다. 근데 기 살려주고 맞추어주는 것도 다 대부분 뭐라고요? 임시조치 위기 모면의 형태. 그 순간이라는 소리예요. 꾸준하게 막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만 이렇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모든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위협이라든가 긴장.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응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잘 발달한 케이스에서는요. 연애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결혼까지 보통 염두하게 돼요. 상대방이. 여명이 이렇게 됐으면요. 남자들이 다 결혼 상대로 생각을 해요. 나를. 남자 사주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남자다워 보여요.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애가 아니라 거의 결혼 중심의 사고를 하게 돼요. 연애를 할 때조차도. 그래서 이런 사주는 연애보다는 결혼 쪽으로 풀이를 해야 된다. 굉장히 믿을 만한 남자다. 네,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남자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듬직한 거예요. 듬직한 남자가 돼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요. 까잖아요. 근데 편관을 보면 안 깐다니까요. 사실은 돌려까는 건데 모르는 거지, 남자. 기분 좋아지는 거고. 네. 달라요, 그래서. 정관을 본 거랑 편관을 본 거랑은. 만약에 음일간이라면요. 이것도 사실 몰라도 돼요. 음일간에 상관이 편관을 보면 합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극적으로 해결한,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래서, 이거 막 안 될 것 같은 것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내요.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일? 위기 대응.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대응. 외부와 그러니까 외근직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외근직을 해야 되고 위기 대응 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뭐 만약 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소방관 같은 거. 천재지변을 막는 뭐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 업무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능력이고요. 보통은 사업가형이 많아요. 상관은 거의 대부분 사업 쪽으로 연결이 돼요. 조직보다는 조직 안에 있어도 그 자기 능력을 공인받아서 그거를 개선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조직 밖에서 하는 사업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관은 관이 해결하지 못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아요. 복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라던가. 국가에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은 대부분 상관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주도로 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상관의 능력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세요. 자, 비견하고 겁재가 남았는데 빠르게 하죠. 시간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자 상관이 비견을 봐요. 자, 상관의 능력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냐면 불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불만이 있고 너도 불만이 있고 다 불만이 있는데 상관이 딱 있으면은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공론화하는 힘이 있거든요. 비견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론화, 언론화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어디에 줄을 섰대요. 뭐 어디에서 줄을 섰는지 모르겠는데 뭐 음식점이었나 연예인 콘서트였나 줄을 섰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더래요. 새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들어가자 이러고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자, 상관은요, 식신은 내가 한 거죠. 식신은 얘는 내가 한 표현이에요. 상관은 네가, 상관은 네가 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이 되는 거고요. 불평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실제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불만이 있는데 내가 총대 메고 해요. 비견을 만나면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대 매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그냥 총대 메고 사람들의 얘기를 대신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명은 총대를 메야 되잖아. 여기서 메요. 여기서 특히 이렇게 비견의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 사람이 먼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위로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짝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알면은 바로 이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내가 20대 초반이다, 짝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가서 나 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알아서 움직여줘요. 여기서 야, 약속 다 잡아주고 빠져준다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남이 한 말을 내가 총대 메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관이 다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관의 능력도 어떻게 쓰이는지가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비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는 힘이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로 가면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변인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원래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식신은요? 전혀요. 남의 일에 관심 1도 없어요. 내 일에만 오로지 관심 있고, 상관들은요, 남의 일에 관심. 그래서 불구경, 싸움 구경 제일 좋아해요. 네. 특히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서 막 참견하고 싶어요. 왜 싸우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힘들어 하죠. 참아야 되니까. 옛날 같았으면 얼마나. 네. 참견쟁이가 됩니다. 참견쟁이. 참견을 많이 한다. 비견을 받기 때문에 더 그래요. 내 연애사에 관심 많은 부모님은 대부분 이런 형이죠. 내 연애사한테 관심이 많아. 막, 이쁘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얼마나 만났냐 그러고, 어디서 만났냐 그러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죠. 상관이 없고 식신만 있으면요, 애가 뭐, 딸이 연애를 하든 말든 별로 신경 크게 안 써요, 생각보다. 상관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비견이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가족,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관이 비견을 봤으면 그래도 가족 중심, 친구 중심, 주변인 중심이 되지만은, 겁재를 보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집에서 인정받기 힘든 게 상관이라 그랬어요. 상관이 왜 인정받기 힘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고요. 우리 집안보다는 남의 가족, 남의 일. 집 밖에서 에너지를 쓰는 게 상관이에요. 집안에서는 에너지를 안 써요. 식신은 집 안에서 에너지를 쓰고 집 밖에서 잘 못 쓰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겁재를 받네요. 이 비견도 아니고 겁재네요. 완전히 집에서는 예, 인정받기가 너무 힘든데 밖에서는 성인군자 소리 들어요. 집 안과 집 밖에서 대우받는 게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기에 좋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져 있다. 사주에 겁재가 하나쯤은 있어야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인 것들도 이해하는 힘이 있어요. 하다못해 범죄자를 이해할 수도 있는 게 겁재들이에요. 야, 제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 범죄를 그냥 저지른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일이 커져 있어요. 상관까지 있으니까 위법적인 것까지 이해를 하죠. 상관이 있어야 법을 어겨도 이해를 받아요. 상관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 뭐 실수라는 말은 용납이 사실 안 되긴 하지만은 겁재 있는 사람한테 아, 나 음주운전 걸렸어 이러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겁재 상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비견에 뭐 식신이 있다? 절대 이해 못 받는다고요. 미친놈이네 바로 욕먹어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관, 겁재 이런 게 있어요. 남을 이해하는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인군자 소리 들어요. 남을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아니니까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겁재 상관들은 아무리 기발한 이상한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을 이해를 해요. 완전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져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 손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탑 오늘 탑 CEO예요. 네, 제 손까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라는 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탑 CEO가 돼요. 근데 이게 재성이 없으면은 물론 CEO는 되더라도 돈이 된다라는 보장은 할수 없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 관계에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기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인력 사무소 같은 거 하면 돼요. 인력, 뭐 헤드헌터, 뭐 용역,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해도 되고요. 당연히 정치권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사주가 돼요. 이렇게 겁재가 되어 있어야 전국구가 돼요. 비견은 한계가 있어요. 전국구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됐으면 전국구로 갈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폭이 크고요. 대부분 사업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의 비견 겁재는 대부분 직장보다는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디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일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바운더리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겁재는. 겁재가 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친근감이에요. 처음 봤는데, 우리 여기서 만나본 적 있지 않아요? 옛날에 만났던 것 같은데? 한번 본것 같은데? 알고 지낸 것 같은데? 신구 할아버지 있잖아요, 신구. 신구 할아버지. 이분이 겁재가 있거든요? 나 우리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니까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자기 할아버지 같대. 겁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왠금악이라고 시트콤 보는데, 와,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똑같아. 소리 지르는 것부터 해서 생각이 많이 나요, 요즘에. 저한테는 뭐 친구 같았던 할아버지라서.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그릇이 커져 있죠. 그래서 집 밖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요. 거의 뭐, 집안에서는 근데 무시당하기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거다 포함해서 보시고요. 당연히 연애할 때 굉장히 쿨한 연애를 해요. 연애 잘해요. 그냥 상관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잘해요. 굉장히 쿨한 연애를 하고, 남자다워요. 남자는 남자다워요. 그래서, 당연히 선물 같은 걸 줘도요. 금액에 얽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물론 정제를 보면 안 그래요. 네, 그런 것들도 해주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남자들은 대부분 겁재에 상관을 보는 유형들이에요. 잘합니다, 여자한테. 근데 이제 여자 명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대체로 여자가 주도하게 되거든요. 상처를 많이 입어요, 남자한테. 네, 자기는 다 해줬는데 상처를 줘요, 남자들이. 상관이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건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게 따라붙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는요. 거의 상대방한테 거의 몰빵하다시피 이렇게 다 퍼주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녀공이 좀 가슴 아픈 연애를 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겁재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관이 재성으로 잘 설계가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재성이 경우에는. 없으면 아우, 그러면은 괜찮아. 그렇죠. 재성이 없으면은 다 해주고 돌아오는 고생만 하고 고생만 하고 책임지고 막 일복만 있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가슴 아픈 연애하고 살면 되죠. 생활도 그러니까 재성이 없으면요.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아도 돈 달라 소리를 못 해요.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있어야 확실하게 돈왜안 주시냐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없으면은 더 이제 이 사람들 마음으로는 더 멀리 보고 더 뒤에 관계까지 보고 이런 게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비견이든 상관이든 뭐 비견이든 겁재든 이렇게 돼 있으면 관계가 중요해져요.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주들은. 어렸을 때는 완전 의리파이고요.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이런 이득 관계보다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겁재인데. 겁재니까 이 겁재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냐고요. 결국 중요한 재관을 앞에 뒀을 땐 얘들한테 뺏기게 생겼는데 지금. 근데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겁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인들이 나보다 불쌍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잘 나가도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겁재이기 때문에. 물론 천간으로 투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겁재 자체가 일간인 나랑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니까. 근데 겁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관돼 있어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얘들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얘들보다 잘났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받아버리죠. 일을 해주고도 그냥 아 쟤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뭐 피해자를 이해하는 게 겁재들이에요. 아 피해자 가해자를 이해하는 게 나한테 내 뒤통수를 쳤는데도 이해한다니까요. 걔를 겁재들이에요. 겁재들이에요. 그래서 겁재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릇이 굉장히 커요.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가족인 내 입장에서는 미치겠지. 아, 네가 돈을 가져와야지 내가 먹고 살지. 이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그 상관의 기본 베이스 이거 십성을 해석하는 오행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관인데 식신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상관인데 아까 바람둥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물론 세력하고 오행에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안 맞는지 그안 맞는 사주들을 다 열심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서 맞춰 보면은 왜안 맞는지를 그때 가서 알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사주는 관계를 보는 학문이고 상관을 통해서 맺는 관계들이 이렇게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관의 비겁을 변명들이 그래도 연애 쪽으로는 괜찮은 게 계산을 안 해서 그래요.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하니까 엄청 쿨한 거예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